물론 양진호는 세상 천하의 나쁜 놈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하나만이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웹하드 카르텔입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가 오늘의 이 김경욱입니다. 디지털 성폭력 불법 수익 전면 몰수하라. 몰수하라! 몰수하라! 웹하드 업체 직원들도 공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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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촬영물 유통 수익 전면 몰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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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며칠간 양진호라는 인물의 폭행 그리고 갑질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의 반인권적 행태에 국민들은 경악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큰 사실을 잊고 가기 쉽습니다. 마치 양진호 하나만 세상 천하의 나쁜 놈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양진호는 세상 천하의 나쁜 놈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하나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핵심은 웹하드 카르텔입니다. 거대한 웹하드 카르텔에 비하면 양진호는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요즘 필터링 업체인 뮤레카의 의혹을 부인하는 몇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익명의 한 제보자는 어차피 필터링 업체에 돈을 줘야 하는 상황에서 수수료라도 싸게 하기 위해 뮤레카를 매입했다고 인터뷰했습니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다고 지금 이 말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헤비 업로더를 웹하드 업체가 나서서 관리한 것이 탄로난 마당에 필터링 업체라는 꼼수를 앞에 두고 수수료나 아끼고 앉아있을 이들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 뮤레카와 웹하드 카르텔은 얽혀도 너무 얽혀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뮤레카는 매각된 상황입니다. 지금 웹하드 카르텔 진영에서 지키고자 하는 것이 양진호입니까? 아니면 뮤레카입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진짜 핵심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똑똑히 알 수 있습니다. 웹하드 카르텔이 십수년간 공고히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그 카르텔에 얽혀있는 여러 인물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가 오늘의 이 김경욱입니다. 그는 2008년 12월 이랜드에서 퇴사하면서 인터뷰를 하나 진행했습니다. 그는 본인이 투쟁 과정에서 빚과 신용불량자라는 족쇄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제 막 커다란 짐을 벗은 상태라 아직 아무런 앞으로의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로 양진호의 한국 네트워크 기술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후 지금까지 한국 네트워크 기술원 그리고 뮤레카 인터넷 기술원 등 양진호의 측근으로 생활하면서 위디스크와 파일로리의 법정 분쟁까지 처리하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김경욱은 어떤 인물입니까? 까르프 이랜드 M&A 당시의 노조위원장으로서 고용, 노조, 단협 승계를 이뤄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비정규직 투쟁의 상징입니다. 투쟁이 한참일 때는 육사 출신 엘리트라는 독특한 이력으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그를 둘러싼 여러 인물들이 자신이 인지하든 아니면 모르든 김경욱 돕기를 통해 결국 웹하드 카르텔을 지키는 데 일조됐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김경욱이라는 인물이 말해주듯 좌우 상관없이 사회 인사들과 정치인, 사법부, 언론 여러 인물들이 얽혀있을 것으로 추측되고 저희는 몇몇 증거들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숱한 시간 동안 웹하드 카르텔을 수사하라는 요청에 경찰은 수사 인력이 부족하다고 징징대왔습니다. 그러나 양진호 폭행건 이후 14명의 수사관을 충원하여 관련 사건을 조사 중입니다. 아니, 그전에는 징징대다가 왜 양진호 폭행건이 보도된 이후 인력을 충원할 수 있었습니까? 사건의 크기만 보고 따졌을 때 웹하드 카르텔엔 28명, 아니 그 갑절에 수사관을 충원해도 모자릅니다. 경찰은 더 이상 웹하드 카르텔을 사소하게 취급하지 말아주십시오. 양진호 갑질도 큰일이지만 웹하드 카르텔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성폭력을 낳는 온상 중 하나입니다. 언론 또한 신중보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웹하드 카르텔을 지키려는 사람의 인터뷰를 쉽게 갖다 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시민분들께도 양진호 하나가 아니라 수면 밑에 거대한 웹하드 카르텔에 집중해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녹색당은 웹하드 카르텔이 붕괴되는 그날까지 여성들의 곁에 서서 함께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